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계산기, 그것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에 따라서 만든 거였는데요. 그 계산기를 객체지향이 아닌 스타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체지향을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 또는 객체지향이 아닐 때 역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루비에 대한 버전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ib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은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split right. 자, 그리고 자, 이 계산기의 핵심은 add와 subtract라고 하는 두 개의 이 메소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일단 먼저 정의를 해 봅시다. def add v1, v2 그리고 end 그 다음에 return v1 더하기 v2가 되죠. 그리고 def subtract v1, v2 return v1 빼기 v2가 돼서 end가 되면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정의한 이 두 개의 함수는 여기 있는 이 계산기와 동일한 기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함수를, 우리가 정의한 이 함수를 사용을 해봅시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객체지향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한 부분을 우리가 함수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우선 add 그리고 10 그럼 20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 subtract 10을 하면 이제 0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코드는 이 옆에 있는 파이썬의 코드와 동일한 파이썬이라네요. 이 객체지향 방식으로 한 것과 같고 그리고 p add 30 20을 하면 결과는 50이 나올 거고 p add가 아니라 subtract 30, 20을 하면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객체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객체가 없이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함수 이전까지의 함수를 포함한 그 이전까지의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요것만 놓고 본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하나의 그 함수를 실행하는 것 자체로서 완결성이 있잖아요. 10과 10을 더한다.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것만 봐서는 뭐랄까요? 이 add가 더하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값을 더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려면 C1이라는 객체의 입력값인 요거까지 따라가야 되니까 요만큼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여기서는 함수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썼는데 여기에 있는 거를 전부 다 포함하고 요거죠. 그리고 클래스가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인스턴스가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성자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로컬 변수와 또 인스턴스 변수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객체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운다고 해서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규모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간단한 일을 처리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객체지향으로 가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복잡해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를 또 알아야겠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프로그램이 커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잡도를 낮추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add와 subtract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함수는 코드상으로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만든 이 객체는 add와 subtract가 똑같은 인스턴스, 다시 말해서 똑같은 객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메소드들의 뭐랄까요? 어떤 연관성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소속이 같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들은 소속이 따로 없고, 그리고 C1이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는 내부적으로 10과 12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dd라는 이 메소드와 subtract라는 이 메소드 모두 바로 이 값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처리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는 여기 있는 10이라는 것과 여기 있는 10이라는 것이 우연히 똑같은 10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10과 10 사이에는 어떠한 기술적인 뭐랄까요? 이 관계성이 코드상에선 드러나지 않죠.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잘 기억해서 잘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를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변수로 묶으면 좀 더 좋아지겠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10은 V1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num1 얘는 num1 그리고 num1은 10 num 그리고 얘는 num2 얘도 num2는 10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num1과 num1이 같은 취지의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고 여기 있는 숫자만 바꾸면 둘 다 숫자가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뭐랄까요? 유지보수도 편리해지죠. 나머지도 num3, 30, num4는 20이라고 하고 얘는 num3 num4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과연 지금도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들이 왼쪽에 있는 코드보다 보기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즉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일단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조금 정리정돈을 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냐면 프로그램이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커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조그만 프로그램에서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이 커지면서 실수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add라는 메소드를 또 정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의를 이미 해놨는데 그 누군가는 미래의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러면 add라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중복돼서 정의되면서 원래의 함수 얘와는 다르게 동작하면서 프로그램이 오동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num1이라는 이 아주 일반적인 이름의 이 변수를 다른 사람이 다른 의미로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자, 여기에 있는 C1이라고 하는 저 인스턴스 안에 메소드와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가 아주 안전하게 얘에 비해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메소드와 그리고 변수가 다른 코드들의 영향을 받아서 훼손될 가능성, 변형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복잡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셔야 돼요. 기술이 머리만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테크닉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아직 거기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으로 그 공감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객체가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얘기가 제가 뭐 공감, 상상 이런 걸 강조했지만 이거 강조한 이유가 뭐겠어요? 잘 안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갈 수 있는 얘기고 잘 이해 안 가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용을 써봤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중심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 객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여러 가지 응용,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 이러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함으로써 이 객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해를 조금씩 조금씩 높여 가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